프로스타트의 근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 이럴 수가. 뉴스타트의 근간. 들어봤어요? 어. 뭐예요? 예. 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무엇을 지배해서 무슨 물리적 에너지? 생체 전자파, 우리의 뇌파, 심전파, 우리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 그것은 물리적 에너지 곧 전기 에너지야. 그렇죠? 그래서 뜻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 뇌로 들어와서 우리의 뇌파를 결정해주고 따라서 우리의 생체를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결정해주고 그래서 그 생체 전자파가 결국에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전자는 결국 어떤 에너지가 지배하고 있다? 영적 에너지. 이것이 뉴스타트의 근간이에요. 이거.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전자는 영적 차원에서 지배하고 있다.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가 하나도 지배할 수가 없어. 여러분, 며칠기, 그 노란색, 그거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손도 보세요. 우린 못해요. 그러나 그 노란색 물질을 다 정확한 유전자를 선택해서 무엇에 갖다 붙였다가 스위치에 갖다 붙였다가 뗐다가 유전자를 켰다가 껐다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왜? 그게 잘 되어야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병에 걸린 상태에서는 어떻게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는 것이죠. 뉴스타트의 근간. 근간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는 뭐죠? 그렇죠? 근자는 무슨 근자? 뿌리 근자입니다. 간은? 간은 기둥이야.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의 근간. 그거. 자, 그래서 뇌가 있다. 이 뇌 속에는 뭐가 들어간다? 뜻이 들어간다. 이 뜻은 뭐가 준다? 영이 준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뜻은 뭐예요? 진, 선, 미,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 좋은 뜻은 좋은 신님, 무슨 신님? 정신님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은 좋은 뜻을 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잡신, 악신, 악령 쪽에서는 어떤 뜻이와 조건적 뜻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경쟁하고 질투하고 예, 두려워하고 벌 받을까 봐. 그리고 거짓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더러움이 온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막는다? 생기를 막는다. 장벽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을 생기로부터 고립시킨다. 그래서 점점
노화되게 하고 유전자가 변질되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이 생명체를 즉 생기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물체를 생명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체다? 생명체. 그래서 이 생명체는 생기를 계속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악령이 어떤 수작을 부립니다. 우리에게 아주 나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속이고 사기치고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그 악령의 뜻을 증오심 분노 예 이거를 품게 해서 그 들어온 악령이 내 이 사람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어떻게 베타파로 감마파로 만들어 버려. 그래서 유전자를 꺼버리고 알파파를 엉망으로 만들어.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무엇에게 요구를 하면 정신님에게 성령님에게 요구를 하면 성령은 이 악령을 어떻게 네.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이런 좋은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래서 꺼졌던 유전자를 다시 켜주는 것이다. 이것이 뉴스타트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뉴스타트의 근간이라고 부르는 근간. 그걸 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생기라는 단어를 계속 써왔습니다. 생기. 그런데 이 생기라는 단어는 사실상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와야 생명체는 삽니다. 그렇죠? 생기가 어떻게 딱 막히면 기절하고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기가 곧 바로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요거라고 부릅니다. 저 요거가 뭐게? 자, 여러분 이 요거를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요거를 사람들이 아주 오해하고 있어요. 자. 그저께 밤에 우리 방에 모기가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그 모기들이 참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요. 저는 안 물어.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 무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 미치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물린 거 봐. 뭐 그래서 그리고 이 모기 소리에도 참 예민한 것 같아. 저는 그냥 뭐예요. 물리면 물리고. 그러니까 저는 뭐가 많은 사람이다. 용서가 많은 사람. 그 모기도 그냥 용서하고 물었냐 그래 너도 배가 고플 거야. 너도 먹고 살아야지. 이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배우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렇게 돼 까다롭지가 않아져요. 이 까칠한 게 없었죠. 아시겠죠? 저는 굉장히 옛날에 까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까칠한 사람이 뭐를 자주 내요? 짜증을 자주 내요. 네. 그래서 제 별명이 옛날 어릴 때 우리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짜증쟁이, 신경질쟁이.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면요, 이랬어요. 아, 다섯 살 먹은 놈이. 그럼 우리 어머니가 답답해가지고, 상구야, 와, 그래, 자꾸 짜증을 내노. 그 요즘은 짜증이 안 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네. 참 감사한 일이야. 네. 내가 짜증 안 내려고 네. 물론 짜증 날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경상도 남자가 짜증이 제일 날 때는 언제예요? 여자가 자꾸 뭐예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어떻게 이 남편의 뜻을 어떻게 아니래도 이러면.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모기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모기에 한 방 물렸다 하면 깨가지고 불을 다 켜요. 다 켜가지고 내 모기 이 나무 새끼 뭐가 등등해가지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잡히면 이 새끼 너는 국물도 없다. 근데 희한하게 저는 그 모기가 안 보이는데 딱 보이면 백발백중 잡아요. 그래 놓고 자야 돼. 저는 그 모기도 이제 너 먹었으면 너도 자지 이러고 자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먹이를 탁 죽이면 자기가 빨린 뭐요? 피가 탁 보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먹이를 한 마리 탁 잡아도 뭐라 그래요? 생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렇죠? 그 맞는 말일까? 모기를 죽이면 생명을 죽이는 겁니까? 자,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자꾸 쓰고, 이게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 줄을 아직도 뭐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는 것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생명이 뭘까? 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생명이다. 그럼 물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생명이란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이 생명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요. 그래서 물은 생명이다. 모기 한 마리 죽여놓고도 생명을 죽였다. 또는 생명이라는 말을 어디다 씁니까? 공기가 생명이다. 공기 어떻게 죽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막 생명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자기가 헷갈리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 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뭔데? 생명인데 그 생명이
뭔 줄을 몰라. 이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것이 인간, 이 세상에, 인간들이 산 이 세상에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 생명이 뭔 줄을 확실히 알면, 여러분, 그 얼마나 귀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또 뭐가 생명이라고 그래요? 또. 그대는 나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대가 나를 떠나면 나는 뭐요? 죽는다 이거지. 응. 그럼 뭐 떠나도 잘 살아있대? 그러니까 그대도 생명이고 물도 생명이고 그러면 뭐 그대가 물인가? 이렇게 생명이 뭔 줄을 모른다는 거죠. 사실상 돈보다 권력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 생기. 그래서 생기가 곧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생명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초장부터 시작부터 생명이라고 들이다대면 여러분이 혼란이 올까 안 올까? 그렇죠.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일단은 생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생명의 올바른 개념을 여러분께 집어넣습니다. 이래서 생기를 가르쳐 놓고 생명 얘기를 하면 아, 생명은 뭐구나? 생기구나. 그래서 성경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흙으로 만드시고 몸은 흙이 아니야. 몸은 흙이 흙으로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화장해서 다 태우고 나면 몸은 어디로 가버려? 흙이 돼버려요. 흙이 그 흙덩어리에다가 흙으로 만든 그 몸뚱아리에다가 그래서 그 흙덩어리로 만든 몸뚱아리는 생명이 있게 없게 없어 죽은 몸뚱아리야. 그 죽은 몸뚱아리에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드디어 그 생기로 살고 있는 생명체가 된 것이다. 박수! 그래서 생명체라는 말은 내 몸은 물체인데, 그렇죠? 그게 뭐가 들어온 물체라? 생명이 들어온 물체라. 그래서 생기가 들어온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인간이 김정은이처럼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어도 김정은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생명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김정은이 몸에 생기는 암세포도 죽여줘요, 안 죽여줘? 죽여줘요. 그래서 김정은이도, 아, 내가 생명체구나. 이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생명이 뭔지를 진짜로 알면 이 세상은 뭐가 돼? 그거를 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기, 곧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 들어와서 쌓이기 시작하면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지만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건설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건설되고 있는 거예요. 박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필요. 그 천국이 건설될 때 아, 그 항상 무슨 영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오고 곧 정신님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의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로 된다? 알파파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기도 무엇을 받아서 날아다니고 피를 빨고 그래요. 생명을 받았으니까 모기도 먹고 살아야 돼. 그렇죠? 그 주로 동물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동물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우리한테 좀 신세를 지는 거죠. 뭐. 그렇죠? 뭐 그 신세 배고픈데 신세 좀 진다고 신경질 낼 이유가 없어요. 그거 뭐 조금 빨려 나갔다고 뭐 우리 큰일 나는 것도 아니라요. 근데 이 모기에 물려가지고 신경질을 낼수록 이게 더 부풀어릅니다. 이게 염증 반응이 더 심해져요. 염증 반응. 그래서, 모기야, 잘 먹었나? 그러면 염증도 별로 심하지 않아요. 덜 거. 염증이 생기면 이제 가렵고, 부풀어오르고, 따갑고. 이제 그게 염증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기가 빨아먹었기 때문이가 아니야. 염증은 내 몸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막 생각이 막 잡생각이 복잡하고 막 화가 났다가 신경질이 났다가 막 이렇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이 염증 반응이 더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 생명이 들어가면 모든 반응이 다 최소한도로 조절이 돼. 알파파 속에서. 그래서 치과 가서 소리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누구게? 정신이 복잡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치과 가서, 이제 치과 가면 이거 갈잖아. 그 가는 시간이 제일 지겨운 시간이거든요. 그게 마취를 하고 가라도, 뭐. 그런데, 그러면 할 때 저는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나의 모든 이 조건적인 그것을 다 그거 허생아 감사하다. 그럼 언제 지나간지 몰라. 근데 막 그 이빨 생각하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살 수도 있고. 천국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뉴 스타트 정신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기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줬기 때문에 모기가 날아다닐 수 있고, 피를 빨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기는 모기지, 모기가 생명은 아니라는 건지 알겠죠? 네. 모기하고 생명을 구분하세요. 모기를 생명이라 하면 생명이 상당히 모독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 한 마리 죽여놓고 길 가다가 고양이 한 마리 치워 죽여놓고 생명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과 같으냐고 하면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차가 지나가서 빡살이 났어. 그러면 핸드폰이 빡살 난 거지 핸드폰의 생명은 뭡니까? 배터리 전기 아니에요, 전기. 그 전기 나가면 핸드폰은 생명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차가 핸드폰을 가서 핸드폰이 박살 나버렸는데 전기 박살 났다 갈라요? 아니죠. 전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핸드폰 모기가 박살난 거지. 예? 전기가 죽은 것도 아니고 생명이 죽은 것도 아니다. 이제 정리가 됩니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의 올바른 정의를 딱 여기 가지고 있으면, 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야.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돈도 아니구나, 권력도 아니구나, 명예도 아니구나. 예. 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은 누구만 줄 수 있는 것이 생명이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이 생명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만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막 이게 정리가 탁 돼야 돼. 그러면 이게 정리가 탁 돼 있으면, 그래, 생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응?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 강아지 구충제도 필요 없고, 예, 오줌도 필요 없고, 차가 버스 집도 필요 없고, 산삼도 뭐요? 필요 없고. 이게 다 그런 물질에 의존하는 것보다, 무엇에 의존하는 것? 힘에 의존하는 것. 그 힘 중에 최고의 힘이 바로 생기, 곧 생명이라는 힘이다. 이거 정리가 탁 되면,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엇만 바라보고 살겠다? 생명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다. 전기라는 기다. 기는 에너지다. 아, 생기라는 에너지는 무엇이다? 그것은 영적 에너지다. 정신적 에너지다. 그러므로 사랑이다. 진, 선, 미 속에 그런 놀라운 힘이 들어있다. 그것을, 그래서 전기는 접촉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요즘은 그런 광경을 잘 볼 수가 없게 됐는데, 옛날에 사내를 이렇게 가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 또 아줌마들도 어떻게 큰 소나무 붙들고 어떻게 뭐 배로 치고 등을 대고 비비고 이래서 뭐 한다고 그래요? 기 받는다고 그래요. 접촉으로 받을 수 있대요. 접촉. 막 문지르면 돼. 그러니까 생기를 문질러서 받는 거는, 접촉해서 받는 것은, 그거는, 그건 전기 에너지 같은 에너지야. 그렇죠. 심지어 전기 에너지도 어떻게? 구태여 접촉 안 해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이 태양에서 오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뭐 태양에 가서 문질러서 받습니까? 그렇죠? 그 공간을 통해서 뭐로 오는 거요? 에너지로, 전자파로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네, 식물들도 잎사귀로 그 태양광선, 그 전자파로 전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질러서 기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초보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이 박사님하고 악수를 꼭 해야 되겠대. 왜 그러냐고. 기를 좀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에너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을 때. 그래서 생명은 무엇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그 내용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은 순간이 바로 뭐예요? 그 에너지가 팍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의 뭣도 바꿔주는 거예요. 나의 생체 전자파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아, 맞다. 이런 순간들이 무슨 순간이에요? 치유의 순간이 있던데. 네, 치유의 순간. 네. 그래서 이러한 힘을 중심으로 한 치유. 이것이 참 치유의 길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핸드폰의 경우, 전기 제품의 경우, 전자 제품의 경우는 전기가 방전되고 나가버리면 이 전기 제품은 작동해요, 안 해요? 작동 안 하고 죽어버려요. 자, 이 죽어버려. 이 죽은 이 컴퓨터는 다시 살릴 수 있게 없게? 있지. 어떻게 하면 살려요? 생명이 다시 들어갑니다. 생명이 다시 들어갑니다. 응. 생명이 다시 들어가면 또 살아나요. 그래서 기가 너무너무 막혀서 생기가 어떻게 해요? 꽉 막혔다. 그러면 순식간에 죽어 안 죽어요? 이걸 기절이라고 그래요. 탁! 숨도 안 쉬고. 쭉. 예. 그런데 이제 기절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또 살아나요. 왜? 생기. 기가 그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이럴 수.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참 이쁜 손녀가 있는데, 아, 누가 그 손녀를 납치해 갔다. 뭐, 보세요. 얘기만 해도 벌써 기가 막히지. 자기 손녀도 아닌데. 그렇죠? 이런 아주 악한 이야기. 이걸 들으면 금방 내 몸에도 반응이 와야 안 와요? 예? 네? 왜 반응이 와요? 그 나쁜 이야기 속에 있는 나쁜 영적 에너지가, 그게 악령 에너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쁜 손녀를 납치해가던, 얼마나 악해, 악령이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뭐예요? 뭐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 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악령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이 세상이 진짜 나쁜 세상으로 변해요. 세상에 USA, 미국에서 저런 일이 뭐예요? 벌어지고 있는데 온 언론들이 다 뭐예요? 모른 척. 참, 미국이라는 나라만큼 뭐예요? 정의로운 나라가 없었다. 근데 미국 사람들도 반반이야, 지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점 이 세상이 뭐를 잃어가요? 생기를 잃어갑니다. 예. 네. 왜? 악이 넘치기 시작해.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이런 악 속에, 어둠 속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생기가 점점 막혀요, 안 막혀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전자가 점점 꺼지니까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병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이 탁 생겨야만 뭐를 찾을 수 있어요? 정신차릴 수 있다. 즉 생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 악이 넘치는 결과로서 병이 많이 생기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기회를 어떻게 병든 기회를 사용해서 이때까지 관심 없었던 생기를 더 부어 주시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이 코로나로 벌준다. 웃기고 있는 말이에요. 예, 웃기고 있는 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친 하나님이 어떻게 돼 버려요? 조건적이 때문에 이 자식들이 죄가 많구만. 코로나를 줘가지고 막 아시겠죠?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조건적 이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해방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어디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끝나고 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숨지면서 다 뭐요? 이루었다. 영어로 하면 it is finished 이렇게 되죠. 끝났다. 그거를 사람들이 믿습니다. 안 믿어. 하나님은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다 끝내놓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 쪽에서 볼 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뭐요? 있는데 이것들이 믿지를 않아. 받아들이지를 않아. 어쩌지 않고 뭐라 그래요?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이러면 구원 못 받는데. 착해야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암들 그끌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암을 주시지? 제발 좀 그러지 뭐요? 말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할 일을 이미 어떻게 다 끝내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탁 붙들면, 뜨면 여러분 우리 안에 드디어 생기가 들어오면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그때 내 유전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동이 되고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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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갈 수 있다. 그 이런 거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참 모기들도 살아가기 힘들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자연히 어떻게 할 수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때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누리는 거예요.
자유 이런 것은 이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거죠. 왜? 증오심으로부터 분노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꺼지는 악령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새끼 두고 보자. 그러면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면 뭐예요? 이 그러니까 뭐 까칠해져 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끼어들면요. 옛날에 제가 많이 끼어들었거든. 끼어들 때 뭐 끼어들 어떤 경우에 끼어들어요? 그 너무 급할 때 누구나 급할 순간이 있다. 먼저 가시오. 그러면서 그게 이제 평화로운 거지. 그런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온다? 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흡수소서. 그 이런 노래를 자꾸 불러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잡념에 시달리는 베타파다가 알파파로 변하면서 내 잠을 재워주는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지면서 멜라토닌이 생산되면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잠에 빠진다 아시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네. 그래서 내가 그런 평화를 느끼면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주는 평화를 느끼면서 정말 그렇게 멜라토닌이란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에요? 잠들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거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뇌세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노래. 하늘 가는 뭐예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을 어떻게 만들어 놨다니까.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걸 안 믿어. 이상구 박사님 같은 분만 가겠지.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해놨는데도 강의하고 난 뒤에 이 교회 할머니들이 이제 나중에 악수하면서 박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럼 하나님이 박사님은 분명히 천국에 데려가실 겁니다. 에라이 그냥 철저히 이게 조건적으로 박혀. 예. 그래서 저는 그거 아니라고 길을 쓰고 설명을 했는데 할머니들은 저를 쳐다보고 뭐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상구 박사님은 천국 가겠다.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열심히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우린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게 세뇌가 탁 돼 있다. 그 세뇌로부터 해방, 탈출. 아시겠죠? 그게 바로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그게 조금 스케일을 줄이면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이렇게 된다. 자, 네. 그러면 이런 전기 제품, 이런 물체, 물질들은 죽었다가도 이 전기 제품에, 이 컴퓨터에, 그 핸드폰에 생명이 되는 전기가 다시 들어가면 또 작동을 시작해. 우리 인간도 그럴까요? 인간은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죽었다 하면 어떻게 돼? 이 동물들은 죽었다 하면 어떻게 해? 부패하기 시작해요.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냄새나는 이유는 뭐예요? 냄새나는 이유는 이 동물의 몸속에는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 근데 그 박테리아 중에 제일 많은 박테리아가 무슨 박테리아냐면 부패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부패 현상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죽었다 하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부패 박테리아가 아주 급작스럽게 번식해요. 왜 그래요? 왜 살아있을 때는 부패 박테리아가 그렇게 번식을 못합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 억제 물질, 곧 면역 물질이죠. 면역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부패 박테리아의 증식을, 번식을 다 억제하기 때문에 부패 안 해요, 살아있는 동안. 그러나 딱 죽었다! 그러면 쫙 부패해요. 그러니까 이 부패가 돼버리면 생명이 와도 어떻게? 썩어버렸으니까. 그렇죠? 이게 살아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부패를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부패를 안 하는 경우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냉동되어 있을 때입니다. 응. 자, 냉동 상태에 있을 때. 자.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냉동 금붕어라고 치면 동영상이 쫙 뜹니다.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급속 냉동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금붕어를 딱 집어넣고 탁 스위치를 누르면 하면서 한 10분 후에 꺼내보면 어떡해? 금붕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 네, 맥박도 안 뛰고, 네, 뇌파도 없어지고 다 없어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냉동된 채로 어떻게 뭐 하루 이틀 너 안 썩어요. 부패될 수 없어. 왜 부패될 수 없어요? 그렇죠. 부패 박테리아도, 예, 네, 그 온도에서는 번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랬다가 이제 그거를 금붕어를 싹 녹이면, 여러분, 금붕어가 쫙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여령 씨 아시죠? 그렇죠? 이여령. 이여령 씨가 철저한 그 무신론자이다가 드디어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 보면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한 곳이 어디에? 십자가에. 아무 조건 없이 김정은이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을 용서하고 구원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는 생명은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그 요한복음 1장 보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돼 있어.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이렇게 돼 있어. 이러고 보니까 성경 좀 배워야 되겠어, 안 배워야 되겠어. 이렇게 배워야 돼, 이렇게. 그냥 줄줄줄줄줄줄 외면, 외우기만 하고, 뜻을 모르면, 그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데? 뜻에 반응하는데. 뜻을 모르면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불러?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생명의 자본이다라는 책을 이어령 씨가 썼어요. 이제 거기 보면 이 근본의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1950년대 서울서 월세, 사월세 빵 얻어가지고 신혼생활을 하다가, 큰 붕어를 한 마리 키우다, 그 당시에는 뭐 난방도 안 되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까지 얼어붙어? 요강까지 얼어붙는데, 그 아침에 보니까 큰 붕어 딱 얼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묻어줄 수가 없어. 왜? 묻어주려면 어항을 다 깨야 돼. 그래서 나중에 물이 녹으면 꺼내서 묻어주자. 그리고 근데 그날은 날이 풀려가지고 아주 기온이 올라가서 밤에 퇴근을 해보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뭐가? 그때 그렇게 생각 그런 야 이게 어떤 무슨 일이지 이게? 그러니까 생명체도 동물이나 이런 생명체도 부패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구조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 핸드폰처럼 전기가 나가도 안 썩잖아. 변질이 안 되잖아. 그러면 거기 생명이 되는 전기가 딱 들어오면 금방 다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생명체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의학계에 생물학계에 새로운 분야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분야가 뭐냐 하면 냉동생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 제가 이 고대학 다닐 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제 이 냉동생물학을 아주 맹렬하게 연구하는 곳이 미국의 그 펜실바니아 주의 피츠버그라는 강철 도시, 뭐 대한민국의 포항처럼 그 피츠버그라는 도시가 있어. 거기 피츠버그 의과대학에서 냉동생물학을 하는데 세상에 개를 얽혀가지고 72시간 후에 개를 녹혀요. 그럼
무게가 살아나더라고. 그거를 KBS 취재팀하고 가서 찍었던 일. 그때부터 저도, 이야.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벌써 그게 30년 전 이야기예요. 30년 전. 그게 1989년이었으니까 31년 전 이야기.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이 바로 딱 안 잡혀 있었어. 그거를, 이야. 걔가 살아나는 거야. 야, 이 동물들이 죽어도 어떻게 다시 살아나? 여러분, 죽었던 핸드폰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분명히 뭐가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야. 전기 에너지가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야. 전기 에너지가 다시 들어오지 않고는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가 72시간 동안 얼어 죽어 있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 노키니까. 그러면 노키니까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를 증명하는 겁니까? 전기 가지고는 개를 살려내지 못해요. 무전기가 있어야 개를 살려낼 수 있어. 생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얼어 죽어서 72시간 동안 얼어 죽어 있던 이 우리 이어령 씨의 그 옛날 그 금붕어 얼어 죽었던 그 금붕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박수를 이렇게 찌질하게 쳐가지고 안 돼. 생명이 존재하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 수 있구나.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예. 이런 말도 일일이 해줘야 되겠습니까? 눈치를 딱 채고, 우와! 그래야지. 예. 자. 이 놀라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놀라운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여러분이 그렇구나. 정말 생기가 존재하는구나. 그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도 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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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참 생명을 안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은 생명 제1편 강의를 끝내고 다음 저녁 식사하고 제2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